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예.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찬대 교육위 전 간사입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진성준 수석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유기원 전 교육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서동영 강민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보건복지위 전 의원들이신 고용인 의원 오셨습니다. 최종현 의원 오셨습니다. 예, 고민정 의원 오셨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히 검증되어야 하나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해 인사청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규명해야 할 명백한 의혹들이 있는 부적격 후보를 검증 없이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전이라도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4대 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2003년 도입된 후 국회청문회를 패싱한 초유의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국세청장의 임명 배경, 도덕성 검증은 물론 왜 퇴직 인사가 현직 간부를 제치고 국세청장에 발탁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졌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해법 등 윤석열 정부의 국세 행정 방향도 오리무중입니다. 연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에이 인사에 국정 지지율마저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정 의견이 유독 높은 이유는 단연 부적격 인사 강행에 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합도는 무려 63.9%에 달합니다. 자기 표절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뿐만 아니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 제기되는 사안마다 공직 후보자로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사유만 넘쳐납니다. 정치자금 태클한 신조어를 만들어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말, 이해충돌, 정치자금법 위반, 부동산 투기, 관사 재테크, 위장전입과 편법 증여, 엄마 찬스 등 제기된 문제와 의혹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버거울 정도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가 마땅한 이런 후보들을 국민 앞에 내세운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국회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만이라도 바로 합의하면 법규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후보자들의 조속한 청문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촉구드립니다. 우리는 국회 정상화 전이라도 문제 많은 인사들의 검증을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미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민주당은 검증 테이프를 본격 가동하여 국민들과 더 면밀한 검증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회 검증을 거치지 않는 장관 임명 강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TF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 예,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용 전 교육위원장님 예,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유기용 의원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4대 참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가 참사인데 별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도어스태핑 참사입니다. 팩트체크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메시지를 매일 쏟아내는데 사고 수준입니다. 대통령 처음 해봐서. 또 음주운전 지수가 0.25면 거의 혼수 상태인데 혼수 상태로 운전했던 박순애 후보자의 건에 대해서 정황을 살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참사는 배우자 리스크로 인한 참사인데 잘 아시지만 공사 구분을 못하고 또 팬클럽 회장이라는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는 게 남자 최순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 중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역시 인사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두 명의 후보가 낙마했고 동의 안 받고 여러 명의 국무위원들이 통과했습니다. 무자격 국무위원 또 성추행이나 간첩 조작에 참여했던 범죄 혐의자들을 대통령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거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아까 우리 박홍근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63.9%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56%였던 데 비하면 박순애 후보자의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임위가 구성 안 됐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의 검증에서 이미 63.9%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가 연속 낙마했던 그런 모습을 아마 이번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연속 낙마의 진기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 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인 박순애 장관 후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서동영 의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됐어요. 인사청문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안 켜졌어? 만취 음주운전 이력의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논문 셀프 표절에 이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엉터리 논문 심사 의혹까지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이끌 모범적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교사 올림픽에 출전한 금메달리스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만취 음주운전을 비롯해 해당 논란들이 후보자에 대한 기초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견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 투명한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서울대를 비롯해 유관기관들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일 박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는 보직교수 회의 끝에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할 수 없다고 유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 직후여서 윤석열 정부의 서울대 길들이기, 서울대의 정부 눈치보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적으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를 졸업한 장녀의 서울대 각종 활동 내역과 장학금 수혜 현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애 후보자의 연구 수혜 실적과 이에 대한 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에 대해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대는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이 여러 상황을 따져볼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즉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의혹들에 이익 없어 문제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답할 시간에 지금 당장 자료 제출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국민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 TF 의원들은 만취 국정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강민정 의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산적한 교육과제 앞에 교육부 장관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러한 절박함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두 번째라고 가벼이 넘길래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이 대표적입니다. 올해부터 학교 교원들은 음주운전 시 교장 승진이 영구 배제되고 복지 점수는 삭감되고 국외 연수 대상자 선발 시 제한을 받게 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니 어찌 면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0.251%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에도 불구하고 선고 유예를 받은 경위는 더더욱 미심쩍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전체 신고 접수권 중 고작 0.6%만이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후보자가 어떤 이유로 선고 유예를 받은 것인지 제대로 된 답을 듣지도 못하고 장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영구윤리 문제도 참담합니다. 데칼코마니 마냥 서로 다른 점을 찾기 어려울 지경에 사실상 완전히 같은 논문을 두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논문 재탕, 삼탕이 한 건도 아닙니다. 거의 상습적 수준이라 할 지경입니다. 해명은 더욱 가관입니다.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 규정이 없었을 따름이지 후보자가 투고한 바로 그 학술지 모두 그 당시에 미 발표된 논문만을 받겠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지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규정의 유무를 떠나 모든 연구자가 응당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연구자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해명을 듣지도 못하고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혹들 때문에 국민들도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토 여론이 무려 63.8%였습니다. 온 가족 풀 장학금과 방석집 논란으로 사퇴한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도 비토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의장단을 구성해야 하는 국회 의무를 저버린 여당 국민의힘 때문에 국회는 이렇게 의혹투성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평상시면 충분히 제출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 아래 후보자 이력과 역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가 다시 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장단을 구성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를 당장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 역할이 인사청문회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정부도 인사청문회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를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교육을 구해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관련해서 최종윤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최종윤 의원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 세 가지 내용에 근거해서 한마디로 자격이 없습니다. 첫째,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인식 수준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대통령이 치매 증상이라고 막말을 하더니 심지어는 치매 전담 시설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였고요. 100세가 넘는 노인을 허허벌판 컨테이너로 이장전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한 이장전입이라면 범법자고요. 실제 거주시켰다면 불효녀입니다. 또 공공기관 채용에서 후보자 자녀 혼자만 응시해서 합격한 사실이 밝혀져 엄마 찬스 의혹도 제기받고 있습니다. 막말, 엄마 찬스, 불효 등 국민들은 도무지 공직자로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청렴의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약처장을 지내며 공직에 주어진 권한과 지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사롭게 이용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유용 의혹입니다.
정치 자금을 사용해서 렌트한 업무용 차량을 의장 활동이 끝나자 헐값에 인수했고 주유비를 과다하게 지출해서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정치 자금 재테크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식약처장 재직 당시에는 간사에 살며 주택을 매입해 간사 재테크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있습니다. 근무지는 충북 오송인데 자택 근처인 서울 목동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정치 자금에서 업무 추진비까지 나라 돈은 마치 본인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두 번의 공직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각종 법률을 골고루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더해서 식약처장 당시 자택 근처 사용권 등 업무 추진비의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인이 재직한 기간을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후보자의 부친이 사망했을 당시에 부친의 묘소를 조성하고도 매장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사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복지부 소관 법률도 지키지 않는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후배 자격조차도 없는 인사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 기간 동안 청문회를 기다릴 것이라고 하는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이렇게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는 인사청문회 관련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만 보더라도 인사청문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세간에는 지난번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라고들 합니다. 식약처장, 국회의원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에게 장관이라는 세 번째 기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간을 끌어봐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인사 실패 사례만 쌓일 것입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예, 다음으로 신현정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차라리 정호영이 나았다. 그 김승희 맞느냐?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 지명 직후에 나온 평가입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임사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검증 시스템 비슷한 것이라도 있었으면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의 셀프 해명만 하다가 자진 사퇴한 의혹 만물상 정호영 후보자의 후임으로 셀프 복지에 능한 의혹 백과사전 같은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과는 개나 저버렸듯 검증도 개나 저버리신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김승희 후보는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두세 달간 5천여만 원의 정치 자금을 몰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8번의 개인용 꽃다발 구매에 63만 원, 차량 세차비 4천 원까지 정치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셀프 복지에는 참으로 꼼꼼하고 알뜰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100조 이상의 예산을 오롯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며 코로나 이후 다음 감염병을 준비하고 코로나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섬세하게 포용하고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치자금 불법 사용 의혹, 공무원 스펙을 의료업계에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이용하면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이해충돌 의혹, 아파트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공공기관 채용 특혜 의혹, 식약처장 당시 공무원들 줄 세웠다는 제보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은 그야말로 제로입니다. 식약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을 지내면서 이미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인사임을 스스로 수차례 입증한 셈입니다. 김승희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던 법무법인은
규제기관 출신의 전문가들로 헬스케어 팀을 구성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법률 문제, 인허가 등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의 가치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대놓고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출신의 김승희 후보자가 식약처 인허가와 대관 업무를 담당하며 부처에 사실상 로비를 했다면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던 김승희 후보자가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판단의 근거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희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또 하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직권남용, 업무 방해와 같은 중대한 범죄 행위를 종용했다면 법무법인 고문이 아닌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김승희 후보자의 자진 사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 선택을 더 미루지는 마십시오. 국민께서는 셀프 복지에만 골몰했던 범법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원하고 계십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라기보단 수사 대상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부적격 인사를 고집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챙겨야 할 보건복지 리더 자리 더 이상 비워두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신청하신 분들의 발언들은 모두 마쳤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분이 계신지 따로 없으신가요? 네. 물론 이제 원구성 문제하고 그 인청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제대로 검증을 받으실 거면 의장 선출을 먼저 하면 될 일이고 이게 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그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그걸 수용하면 될 일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특히 두 분에 대해서는 과연 인사청문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은 국회가 원구성이 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빨리 이분들에 대한 신변을 정리해 주시고 그게 자진 사퇴건 지명 철회건 해 주시고 그리고 후임자를 지금부터 빨리 물색해서 문제 없는 분을 국회에 내놓는 것이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이 상황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최근에 소위 윤핵관 등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걸로 암시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박순회 후보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묻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미 국민의힘 당대표마저도 박순회라는 후보자가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벌써 내부적으로 그 책임을 지금 따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모적인 그 시간을 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보통 이제 한번 낙마하고 나면 국회도 그렇고 뭐 야당도 그렇고 또 언론인도 그렇고 웬만해서는 우리가 좀 빨리 국정의 공백은 없애야 되니까 협조해 주자라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건 도저히 못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기도 전에 이렇게 정말 손가락이 10개인 게 아쉬울 정도로 다 일일이 열갈 수 없는 그런 수사한 문제점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언론과 또 우리 의원들이
자료에 기초해서 또 제보에 기초해서 아마 파헤치기 시작하면 이건 아마 새로운 역사가 인사청문 이후에 써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또 국회가 이런 일로 더 어렵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고 빨리 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런 결단이 없으면 결국 저희는 또 저희대로 지금 ETF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국민과 함께 더 꼼꼼하고 더 엄정한 그런 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바로 지적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 소개하지 않았지만 강독구 의원 이수진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예, 지금 김인철 낙마하니 박순애가, 정호용 낙마하니 김승희가 이렇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인사 검증 원칙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만 한 가지 혹시 인사 전략이 이래서 결국은 검찰 출신까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지명을 할 때까지 더 심한 분들을 지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정말 좋은 분으로 지명해 주기를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두 분은 지명 철회되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무회까지 갈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에 대한 우리 그 TF 내 컨센서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끝까지 계속해서 이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분께 계속 검증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멤버들이 교육위와 지금 보건복지위 전 멤버들이 모인 것입니다. 앞으로 그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앞으로 지금 정부가 자료 요청을 해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답답함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이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공론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공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위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시 40분에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또 기자회견 오늘 잡혀 있는 만큼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저희 보건복지 전 위원님들도 앞으로 문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이런 위반 의혹, 그리고 이해충돌 관계 문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킥오프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논의하면서 그 각 의원실과 활동에 대한 내용 공유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주기적으로 만나시나요? 합동회의로. 합동회의로 갈지 아니면은 따로 분리해서 갈지는 저희가 진행상황 보면서 논의를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면서 사안 나올 때마다 같이 이제 각 위원회 별로에 연합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그냥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신 거면은 뭐 인사청문회가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그만큼 뭐 원구성도 이것 때문에 빨리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이 장관 후보자의 검증은 원구성과는 별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코로나 시기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들을 다시 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그 검증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두 후보자였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바이든이 와서 그 외신 기자가 여성은 왜 이렇게 국무위원으로 없느냐라는 지적 때문에 졸속으로 이렇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자 검증 없이 장관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정말 후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만큼 정부의 체계가 없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교육부와 지금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국민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된다. 라는 부분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 후보자 검증이 원고사항하고 별개라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TF를 발족을 했잖아요. 지금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장관 후보자는 국민들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좋은 후보자를 다시 낼 수 있도록 지명천회나 낙마를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원구성 협상이나 상임위 구성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부터 선임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협상할 여지들이 물꼬가 트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금 여당으로서의 이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부분은 그 여당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장 선임부터 하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또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